하지만 그만 들어가 보세요. 네, 그럼. 전에 일했던 입주 아줌마 모레면 시골에서 올라오거든요. 이번에 정리하려고요. 정혜 씨가 집안일 다 맡아주기로 했거든요. 아빠, 오늘 정혜 아줌마 전에 소주가 쓰던 방에 들어왔어요. 그 방 그대로지 않나? 정혜 씨가 그냥 있는 그대로 쓰겠다고 해서요. 불편할 텐데.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버릴 순 없잖아요. 그래도 고등학생이 쓰던 방이라 영 마음에 걸리는데. 그러지 말고 우리 내일 당장 쇼핑 가요. 응? 괜찮다니까요. 그래도 한번 나가보면 좋을 텐데. 안 그러냐, 화영아? 엄마, 그럼 나랑 쇼핑. 요즘 핫한 신상들 많이 떴더라. 그래?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? 야, 혹시 그 아담한 체구에 그 머리는 단발이고 이렇게 순해 보이는 여자? 어떻게 하셨어요? 이것들이!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집에 눌러 앉는다는 거야? 네, 이틀 후에 저 나가고 입주 아주머니 돌아오시면 그 여자분에게 집안일 맡기실 것 같은데요. 저 그럼 이제 이런 일 그만해도 되는 거죠? 야, 너 네 딸하고 오래오래 안 살고 싶어? 이틀 후면 끝나는 거잖아요.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지. 가봐,